그래도 건강하게 진짜 7년 동안 잘 달려오지 않았나. 정말 이탈 없이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이룬 꿈인 것 같고, 이제 이루고 싶은 거는 다시 이렇게 9명이 모여서 또 이렇게 마주보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게 다음 꿈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쨌든 데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도 맞고, 그리고 데뷔를 하고 나서 첫 번째 꿈이 첫 콘서트 하는 게 꿈이었었는데 첫 콘도 잘 무사히 마무리했고, 두 번째가 1위 하는 게 너무 꿈이었었는데 1위도 달성한 것 같아서 나 너무 좋아. 두 개의 꿈을 그래도 이룬 것 같아서. 그치? 첫 번째, 두 번째 꿈 잘 이룬 것도 감사하고, 세 번째 꿈은 그냥 행복한 거, 건강한 거, 그냥 뭔가 하나둘씩 이뤄가면서 뭐라고 해야지, 그냥 큰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아, 그거를 못 이뤘다고 해서 상실감이 큰 것보다 그냥 하루하루 만족하면 사는 게 그게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근데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 이 아홉 명이 안가 우리 옛날에 기억나? 꿈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많이 좀 우리한테 얘기를 했잖아. 나는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나는 우리가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꿈은 달라도 우리의 뭔가 원하는 바가 같았고 뭔가 목표가 같아서 나는 우리가 지금 유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우리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직업적으로 우리가 하는 걸 들어주는 팬분들이 있고 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판타지들이 그냥 우리라고 생각을 하지. 사실 우리가 판타지이자 판타지랑 우리는 하나야, 하나. We are one. 아, 일단 나는 한 집에 살 때랑 지금이랑 뭐 굳이 차이점을 말하자면, 약간 그때는 마음이 따뜻하면 지금은 몸이 따뜻한 것 같아. 무슨 말이지? 혼자 방했으니까. 아, 혼자 방했으니까. 그때는 형들이랑 있어서 마음이 따뜻하면 지금은 몸이 따뜻해. 난방이 안 가지.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해. 보리고기. 그래서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다 같이 살 때는 뭐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되게 추억도 많고 재밌는 일들도 많았으니까. 근데 찬이가 2층 되어가지고 조금 더 추워. 한 집 살 때는 아무래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게 그게 좋았던 것 같고. 와. 그치. 그다음에 이제 처음 들어가 진짜. 그때 막 재밌는 추억 많았던 것 같아. 태양이 거의 재윤이 네. 형이랑 같은 칫솔을 쓴 것도 아. 추억이랑 추억. 두 달 동안 모르고 서로 뭔가 두 집으로 이제 나눠지면서 느껴지는 거는, 아, 우리 개개인의 짐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 그다음 이제 그 작은 방에서 막 둘이 우겨치고 살았을 때도 있었는데, 우리가 같은 꿈을 안고 이제 모여서 꿈을 이뤄서 이제 각자 이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면은, 나이는 다르지만 평생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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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실 친구라는 거가 나이가 같은 사람도 친구일 수도 있지만 마음이 맞는 거가 마음이 맞으면 마음이 맞아도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친구가 돼서 그냥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예전부터 이렇게 슬로건처럼 가족을 늘립시다. 우리 신인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모르시니까 가족을 늘립시다로 많이 슬로건들을 가지고 갔었다면 지금은 이제 약간 많은 분들이 또 계시고 나는 그분들을 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지킵시다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 정도 하면은 가족을 지킵시다 할게요. 한타적으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인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가족을 지킵시다. 영원한 에세타임 영원한 판타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돌아서 돌아서 판타지 사랑합니다.